펄치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모델링을 판매한 지 이제 딱 정말 1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은희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을 보면 이제 제가 무료로 올린 파일과 그 다음에 유료로 올린 파일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다운로드 숫자가 이제 이만큼 팔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가격은 이제 제가 정하는 거예요. 이 가격을 정하는 가격대에 따라서 이제 이 컬츠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떼어가는 수수료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1년간의 이제 세일, 판매 실적을 보면 초반에는 정말 신나서 열심히 모델링 파일을 올리다가 조금 시들해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보면은 1년이라고 하는 동안 187개가 팔린 거죠. 187번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365일 중에 이틀에 한 번꼴은 팔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토탈 인컴은 $150, 그리고 여기 이제 수수료 $10 해서 제가 한 $140 정도 벌었습니다. 뭐 재미난 거는 아무래도 3D 프린터 사용자는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더 많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가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갔는지 그걸 알 수 있어서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국이랑 그다음에 유럽 쪽 많이 보이고요. 이제 간간이 이렇게 코리아, 아무래도 제 유튜브를 타고 와서 구매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2년 4월 14일 날 첫 판매가 이제 게시가 됐고, 그때 올렸던 파일은 이 스트롱 이렇게 브릿지로만 만들어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세우는 모델링을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화분에 빠져가지고 화분 이제 막 열심히 만들어서 올렸는데, 어떤 게 가장 많이 팔렸나 보면 물 주는 주전자죠. 얘가 아마 제일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그리고 화분 중에서는 역시나 저의 트레이드마크인 모아이 많이 팔린 것 같고요. 이 물 주전자는 33번 팔렸고요. 그리고 얘 모아이는 27번. 계속 꾸준히만 한다면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커피값은 벌리지 않을까 싶고, 긍정적으로 가장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해외 유저들도 제 모델링 파일이 마음에 들어서 아 이렇게 또 사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기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모델링은 무료로 공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유료로 판매하는 거하고 이제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할 생각이고요. 제 영상 보시는 모델링 고수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모르잖아요. 이 해외에 또 내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자기 모델링 만든 거를 판매를 한번 올려보는 것도 재미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